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오스틴 악재 이겨낸 삼성전자 깜짝 실적 발표. 영업이익 9조 찍고 10조 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스틴의 악재를 이겨내고 깜짝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예요. 지금 오스틴의 악재가 얼마나 크냐 하면 4월 달에 완전 정상화, 그리고 완전 물품이 나오는 것까지는 한 7월 달, 이럴 것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후공정까지 지금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공정까지 만약 하게 되면 한 7월 달에 이렇게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실적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총액을 봤을 때만 해도 지금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6일날 삼성전자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1분기 매출이 6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9조 3천억 원, 영업이익률이 14.3%. 보통 기본적으로 잠정 실적이라는 것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달 말에 발표될 정확한 실적은 이보다 더 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이는 코로나라는 단발적 악재를 겪었던 지난해 1분기와 실적을 비교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7.48%, 44.19% 증가를 했는데, 지난해 1분기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인 4분기와 비교를 하는 게좀 나은데, 4분기 대비 매출은 5.61%, 영업이익은 2.76%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깜짝 이익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죠. 갤럭시 S21 시리즈와 그리고 반도체 부문 실적 선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전업체 부분도 지금 이득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조금 섞어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언급된 갤럭시 S21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예년보다 한달 일찍 출시했어요. 그래서 판매 효과가 극대화됐다라는 분석인데요. 이를 통해서 IM, ITM 모바일 부분 실적에 반영되면서 반등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출하 증가에 더해서 갤럭시 버즈 등 마진율이 높은 웨어러블 제품의 매출도 증가를 해서 IM 부분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IM 부분이 4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 부분 실적 선방. 이것은 미국에 불어닥친 북극 한파로 인해서 오스틴 공장의 셧다운에도 선방을 했다라는 지금 분위기예요. 지금, 증권가에서 이러한 예측은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에요. 잠정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도 증권가에서는 관측이 완전히 혼재하였죠. 대체로 영업이익 전망은 9조 원 안팎대 이것은 수렴을 했어요. 그러나 매출 자체를 보면 50조 원 아니면 60조 원 초반 이렇게까지 봤죠. 무려 7조에서 8조 원이나 벌어질 만큼 매출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이 60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65조 원을 발표함으로써 증권가 컨센서스 상단을 뛰어넘는 수치를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현대차 증권만이 유일하게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이 63조 5,500억 원에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발표한 65조 원을 본다면 영업이익도 충분히 10조 원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대차 증권이 예상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상보다 양호한 메모리 가격 상승. 두 번째로 스마트폰 TV 출하량 증가. 가장 낮게 본 것이 삼성전자 매출을 본 것이 삼성증권이에요.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 하락, 비메모리 손익 악화. 그러면 삼성증권이 분석한 내용을 조금 볼게요. 좀 보수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봐야 되는데, 반도체 영업이익의 하락을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는 전분기 영업이익이, 말하자면 2020년도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에서 3조 6천억 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하면서 비수기의 효과로 물량이 크지 않고
가격 상승의 대부분이 2분기에 적용할 것으로 예측을 한 것이에요. 여기에 평택 2기 팹 비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또한 D램 원제트 나노 공정과 낸드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 있잖아요.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 램프업에 따른 초기 비용 증가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비메모리 소닉 악화. 이것은 오스틴 공장의 셧다운을 통한 소닉 악화를 예상한 것이죠. 이렇듯 다양하게 혼재하는 예측 속에 세부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총액만 보면 1분기에 있었던 두 가지 악재, 말하자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그리고 미국의 오스틴 공장 셧다운, 이 모든 것을 이겨낸 모양새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고객사들이 재고 축적에 나서면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이때 당시에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기록했지만 4분기에는 그 기저 효과로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도 2020년 4분기의 여파가 2021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분분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까보니 수요 증가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일단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걱정되었던 한 가지 사실은 오스틴 공장의 정전 사태 영향이었죠.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이어진 오스틴 공장 정전 사태의 영향이 이번 실적에 제한적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의 22%나 차지하는 오스틴 공장이 한 달이나 중단이 되면서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1분기 매출에는 그 악재도 이겨낸 것입니다. 여기에 계획 대비 부진한 8나노, 5나노 파운드리 수율도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를 이겨낸 것은 세트 사업부의 약진에 있어요. 스마트폰 출하 증가에 더해서 갤럭시 버즈 등 마진율이 높은 웨어러블 제품의 매출이 증가해서 IM 부분의 영업이익을 극대화시켰다라는 전망이죠. CE 부분도 TV와 생활가전의 동반 호조에 힘입어서 1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는 프리미엄 QLED TV와 LCD TV 프로모션을 강화하면서 판매 증대로 이어졌고, 이는 맞춤형 가전 비스포크의 실적이 또한 견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는 게 1분기 실적은 이렇게 좋았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보는 것은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2분기 실적이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구조 찍고 10조 가자라는 말이에요. 2분기 실적 개선은 반도체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IM 부분은 제품 믹스 악화의 영향으로 지금 수익성 악화가 예상이 돼요. 가전과 TV 역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도체가 완성품 실적 감소로 상쇄할 전망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슈퍼사이클로 올라타고 특히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이 절정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2분기 반도체 상황을 특별히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경우 슈퍼사이클이 올라타면서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경기도 평택 2기 반도체 공장인 P2의 첫 가동에 따른 비용 요인도 시간이 갈수록 지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연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반등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지금 그것을 넘어갈 것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 부분이죠. 연말에 이 정도 될 것이다. 4분기 정도에.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연구원은 하이엔드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에 따른 IM 부분에서 영업이익 하락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상회하는 ASP의 상승에 따라서 반도체 부분의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1분기 보합세였던 반도체 고정 가격은 서버, PC, 통신장비 수요 증가가 이번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4월부터 상승 전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에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반도체 때문에 좀 울었던 것이 2분기에는 반도체 때문에 다시 웃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더 실적이 좋을 것이다. 1분기에 가장 암울했던 소식, 오스틴 공장의 셧다운. 이것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이득보다 더큰 이득이 발생이 될 것이다. 라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이 굉장히 호조였던 것을 보면, 굉장히 삼성전자가
탄탄하구나. 이런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